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52번째 시간 이제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3부 역시 우리 서울대 규장각의 김시덕 교수님과 함께 할 거고요. 이분이 쓰신 책 서울선언이라든지 아니면 갈등도시, 여기 이제 서울과 관련된 너무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서 네.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저희가 벌써 강남 얘기만 3부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서울 얘기 한 2시간 또 한 게 있으니까. 사실 뭐 서울 얘기하려면 한 3년 해도 뭐. 그렇죠. 모자랄 수도 있지. 끝이 없네요. 강남 4번 가지고 사실은 좀. 사실 강부로 넘으면 얘기거리가 더 많을걸. 그렇죠. 네. 중구 종로구만 하더라도. 고려시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린 또 듣는 분들 뭐 그렇다고 3년 동안 들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렇지. 압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급적 유튜브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들이 워낙 우리 교수님 직접 현장에서 찍은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진들 좀 같이 이왕님 즐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남 세 번째 시간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또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강남 이야기 마지막으로 네. 실제로 강남을 어떻게 걸으면 좋겠나를 한번 코스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남을 어떻게 걸으면 좋겠는가? 예.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되는가? 강남 임장의 정석? 임장까지는 아니고 임장 및 답사. 사람들이 저 제가 서울선언 및 갈등도시를 쓸 때 네. 예, 계기가 됐던 게 역사는 다 강북에 있고 사대문에 강남은 아파트밖에 없는데 거기를 뭘 보면서 걸으란 말이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살았던 강남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네. 한편으로는 서울 전체에서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강남을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뽑아봤습니다. 네. 다만 얘기가 조선시대로 많이 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서울이라는 데가 조선시대만 있는 나라 있는 지역도 아니고 길게 나가면은 선사시대부터 백제 고려 있고 네. 뒤로는 근현대가 있는 지역이라 조선시대만 역사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강남에서도 예, 충분히 답사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 그 사례로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답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반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코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갖고 이제 걷는다 이런 거군요. 답사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거야 산책일 거고. 그렇죠. 여기서 서울의 근현대를 네.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게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반포. 예. 네. 반포 지역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한강 전체가 그 땅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홍수 한번 나면 잠기고 그 다음에 흙이 쌓이면 또 땅이 생기고 여름에는 도망갔다가 겨울에는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가 1925년 을충년 대홍수 이게 서울 역사랄까 서울 경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현대 100년 사상. 이때 홍수가 태풍이 네 번 불었는데 네? 그중에 7월에 불었던 태풍이 아주 큰 피해를 줍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고 계실 한강가는 대부분 다 물에 잠겼어요. 뭐 김포 하류는 말할 것도 없고 밀물까지 몰아닥쳐서 네? 지금 양수리 지역까지도 경기도 거기까지 다 물에 잠기고 반포 지역도 당연히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 마을 중에 하나가 설해마을이었습니다. 설해마을은 원래 한강가에 있었습니다. 했다가 이 을충년 대홍수 때 하도 고생을 해서 뒤에 남쪽의 산악이랄까 언덕 지역으로 마을을 뺀 게 지금의 설해마을 위치입니다. 지금 설해마을 가보시면 언덕에 있죠. 그렇죠. 원래 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금 반포 신반포 아파트들이 있는 저 한강가였습니다. 그때도 설해마을이었어요? 있었지. 예, 설해마을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 동네에는 외국인 묘지가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공동 묘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묘지는 다 있었으니까 어디 저기. 뭐 그래서 설해마을이 만들어지는데 네. 설해마을은 그렇게 한번 형성된 뒤에 다시 한번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관련된 서입니다. 설해마을이랑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뭐 있습니다. 얼마 근데 계곡 하나가 떨어져 있긴 합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의외적인 건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저 그 아래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었어요. 반포고등학교가 바로 삼풍백화점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제 친구는 실제로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기도 했고 아 옆 길 건너 앞에 있다가 뭐 그 자세히 말씀 들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상처가 크다 보니까 삼풍백화점과 관련된 흔적들을 철저히 없앴습니다. 그 일대에서는. 그래서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비도 그 백화점 자리가 없고 양재 시민의 숲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네네. 뭐 일설에는 이제 사건이 크게 난 데라서 뭐 기가 센 곳이라 그래서 뭐 분양이 잘 됐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흔적이 없다, 뭐 안타깝다 생각하면서 설해마을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모 아파트 단지에 네. 삼풍백화점이 나눠준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보시죠. 와,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해 7월. 와, 삼풍백화점 쓰레기통이 아직도 서울 시내에 있네. 그 계곡 하나를 넘어서 그 근처에는 없고. 왜 거기가 있지? 그러니까 그때 다 뿌렸던 것 같습니다. 반포일 때. 홍보물로? 예. 저건 홍보물로 뿌리기에는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볍죠 이렇게. 실제로 속이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요? 이런 게 요 설해마을 때 몇 개 있었고 저도 이제 어딘가에서 정보를 듣고 조용히 가서 주민이냐 찍었는데 이게 지금 입을 탔나 봅니다. 없죠. 최근 3개월 전에 다 없앴답니다. 주민들이 역시 싫어한 거예요. 이런 걸로 그 중에 하나를 박사님이 그냥 갖고 오지 그랬어요. 그건 이제 사유물이기 때문에 보존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하면 안 되고 정말은 이제 기관들이 하면 좋은데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역사 관련 기관들은 조선시대까지만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근현대 이런 거는 역사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제 아는 분이 답사를 갔는데 바로 얼마 전에 치웠다고 수희 아저씨가. 아. 혹시 있으면 뭐 연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연락 없다고. 아.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교수님 너무 아쉬우시겠다 이런 거 없어질 때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거는 사람들이 역사라고 보지도 않고 근데 이게 역사 얼마 안 되는 강남에서는 중요한 흔적들이라. 네네. 그리고 유정비도 그 자리에 못 세운 삼풍백화점 사건에서 바로 계곡 하나 건너긴 하지만 근처에 이런 흔적이 있다는 거는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을 텐데 네. 일단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참 한국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뭐 사건이 있으면 없애려고 그러더라고요. 묻어버리려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면 교훈을 얻는 게 없는데 네. 좀 안타까움을 늘 느낍니다. 답사할 때마다. 그래서 설해마을을 봅니다. 설해마을을 올라가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 때 세운. 그 국립중앙도서관과 예술의 전당을 볼 때마다 저는 현대 한국이 예술을 바라보는 예술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느끼는데 네. 한국을 체계민족이라고 그러고 교육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흔히. 근데 그러면은 평지에 세워야 돼요. 학교나 도서관이나 예술은. 접근이 쉽게. 예. 심지어는 종로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는데 강북 쪽에 식민지 때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사대문 한복판에. 그걸 해방되고 나서 지금의 산식당 뒤쪽에 산으로 옮겼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그게 식민지 시대 증오하는데 그때는 도서관은 평지에 세운다는 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네덜란드 덴하그를 갔었는데 그때도 국가기록원이 헤이그 역 바로 나가자마자 있더라고요. 평지 한복판에. 그게 정말 기록을 살아가는 민족들의 태도입니다. 한국의 국가기록원들은 과천 역에 내려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있고 네. 대전의 저 구석에 있고 국립도서관은 산꼭대기에 있고 예술의 전당은 서울 남쪽 끝에 있고 그리고 현대미술관은 과천에서도 서울대공원에서도 한참 버스 타고 들어가야 있는 곳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저기 기무사 자리 맞죠? 거기에 만들었죠. 그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네. 원래 저기 저 청와대 예, 옆에? 예, 경복궁 옆에 예. 오른쪽에. 원래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문화 예술을 정말 좋아한다면.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볼 때마다 이게 뭐 문화민족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걸 귀찮은 거 취급해서 그리고 과천 현대미술관은 진짜 그러네. 거기 접근성이 진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장면 하나를 이제 보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고요. 네. 그리고 이 땅은 원래 그 전도관 천부교 부지였습니다. 천부교 전도관이라 그러면 네. 현대 한국의 한때 전국을 풍미했던 신흥 종교입니다. 저는 무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천부교가 제 책을 안 보셨군요. 제 책에서 전도관. 아, 네. 옛날에 아줌마들 그거 많이 했던. 대서 특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촌 상회라고 그러니까. 시온 상회 네. 그겁니다.
아, 그게 천부교예요? 전도관이었다가 천부교로 이름 바꿉니다. 아, 전도관이래요. 전도관. 전도관. 옛날 전도관이 박태선 장로교. 아, 시온관장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그 런인가? 네. 어쨌든 그게 땅이 네. 여기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그 국립중앙도서관 자리에. 아, 산중턱에? 예. 그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었죠. 네네. 일신앙촌이 부천 소래. 그 막계동족 네. 지금의 구로 항동지구 경기화학이 있고 했던데 네. 그 땅이 만들었었고 네, 네. 이신앙촌이 남양주 도농에 있었고 그 지금 도농 지역에 아파트 많이 만든 데가 기본적으로 신앙촌 부지입니다. 하고 신앙촌 및 각종 대규모 공장들 자리에다가 아파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산신앙촌은 기장에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교 입장에서 네. 이거는 현대 한국이 아직 공업 입국이 되기 전 단계에 신도들의 힘으로 공업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했던 흔적이들입니다. 이거는 저명한 평가입니다. 네. 그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네. 공업을 경공업 중공업을 시작했어요. 이 박태선 장로가 서북 출신입니다. 평안도 출신이에요. 네네. 이 평안도 출신들은 남한으로 망명해 온 다음에 산업 한국을 산업 입국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중 하나의 흐름으로서 박태선 장로도 네네. 한국을 언제까지 외채 빌려오고 남의 나라 저기 쌀 밀가루 받아서 먹고 살겠느냐 우리도 한번 공업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신앙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아. 근데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는 감명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보다 이전이에요? 이전입니다. 신앙촌이? 이전입니다. 뭐 한때는 50년대에 네. 그 한국 상태 한국의 그 참 열악한 상태에서 온수가 나오는 집단촌을 만들어줘서 한때는 저기 추첨에서 들어갔다고 한 설이 있었습니다. 아, 중앙 난방식입니까 그러면? 그 중앙까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의 개별인지 모르겠지만 온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아니지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종교 문제 때문에 너무 얽혀서 이 중요 한국 산업화에서 중요했는데 너무 이제 아무 얘기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네, 네. 한편 이 국립중앙도서관 자리가 만약 신앙촌이 됐다면은 지금 반포 강남의 일대 풍경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1960년대 강남 개발, 영동 개발 계획 그대로 소경공업 지역이 됐을 겁니다. 강남 일부는. 그리고 남부순환철도가 놓였을 겁니다. 공업 지역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의 강남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이 됐을 거다. 근데 이 부지가 전두환 부지로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되고 문화 용도로 쓰이면서 반포 아파트 단지 배후 지역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네. 그런 부분에서 강남 역사가 바뀔 수 있었던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잘 생각하면서 역사를 다니면 재밌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은 언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는 고개 이름이 있습니다. 만익굴 고개라고. 만익굴 고개라는 거는 옛날에 만위굴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위굴? 만위골이라는 만위골. 만위골. 있었고 여기는 산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호랑이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다니는 곳이었다고. 그리고 여기 산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면 네. 해주 정씨들이 사는 정씨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곡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지금 법조단지 자리입니다. 법조단지요? 예. 검찰청. 법원 네. 관대가 거기 정씨 마을입니다. 아, 정곡 빌딩이라고 있어 거기가 뭐 예. 거기 법조 저기 가면은 그렇죠. 그 정태수 맞아 수서 그 집안인 네. 거죠. 맞아 거기 보면 무슨 정씨 뭐 총종친에 뭐 이렇게 써 있다. 그런 마을이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만익굴 고개를 가보시면은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법조 단지가 보이고 법원과 네. 검찰청이 보이고 위로는 누에를 형상했다고 하는 다리가 하나 보일 겁니다. 아 맞아요. 둥글둥글한 게 네. 이게 여기가 잠실이었거든요. 잠실이 한편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기 송파구 잠실만 떠올리시는데 원래 잠실이 세 개 있었습니다. 서울에요? 예.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마포 일대는 서잠실 그리고 잠실 지금 잠실 지역은 말씀드렸지만 강북이었죠. 그 지금의 뚝섬에 붙어 있는 반도였습니다. 그 지역은 동잠실. 그리고 이 반포일 때는 신잠실입니다. 자, 동잠실이 어디라고요? 동잠실이 지금의 잠실. 근데 다만 이게 남쪽이 아니라 지금 강북이었을 때, 반도였을 때. 예. 잠실이라는 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였다는. 그렇죠. 잠실인 거죠. 누에를 기르는 방인 공장이 있는 공장이랄까 방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신잠실이다 보니까 네.
우리도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어떻게든지 왕실에서 운영하는 잠실이 있던 곳이다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누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반포, 10만포 한신아파트 어디 가면은 잠실뽕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정식 이름이 잠실리뽕나무예요. 그것도 신잠실 시절에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나무 하나입니다. 어,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가 있습니다. 어. 그 서울시 보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이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보호소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보호소가 대체로 역사가 500년, 1000년 가거든요. 1000년 된다는 건 고려시대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네네. 500년 된 나무들은 조선시대 초기 잠시 마을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보호소로 보는 잠실 서울 답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렇게 바라보면 잠실 반포 지역도 답사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계곡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법조단지가 나옵니다. 네네. 야. 또 여담이지만 그 잠원역 이름이 네. 가보면 거기 나무가 잠실리 나무 뽕나무가 있어서 잠원역인 건데 아 잠원이 그 누에 잠자를 쓰는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저 어, 신기하게 말하고 그 잠삼잠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여러 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잠자가 별로 없어서 한참 아 그래요? 잠자리 잠자 그렇습니다. 이게 물이 많이 차갖고 잠수함일 수도 있고 그래 지대가 낮기도 낮아 거기. 예 예. 그래서 잠원역 내리면은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군에 중학교 다녔는데 네. 신기한 게 이 아파트로 가득한 한복판에 그 누에를 잡는 그 뭐냐 이거 뭡니까 이거 물레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역 역사에 조형물로 조형물로 누에 일생 그런 게 있고 누에 일생 예, 잠업 산업의 역사. 처음 뜬금없다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는 뜬금없이 개발된 신도시가 아니라 조선시대 신잠실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었던 거죠. 가보시면 약간 뜬금없음을 느끼실 겁니다. 아 근데 한수 이남에 뭔가 만들었다는 것도 그 특이하다. 그렇죠. 그죠? 네? 어 이게 저 궁 좀 뭐예요? 그 왕한테 이렇게 저거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그거 아니에요? 신자보다 왕이 직접 관할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어. 산업이라고 하는. 기단. 네. 그 저 중국에 조공 바쳐야 되잖아요. 꼭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꼭 조공용은 무용은 아니지 않을까요? 비단 잠실하고 조공은 들어가는데 그건 뭐 중국 비단은 우리가 갖고 왔죠. 오히려 수입했죠. 비단을 우리가 뭐 조공한 적은 없지. 중국 비단 누에를 뭘 만들죠 그럼? 누에를 비단 만든 거 아니에요? 비단 만드는데 조선 비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걸 상초로 쓴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그럼 예. 우리 그 정도의 국산품? 한국 비단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예. 한국 비단이 세계적 한국 종이는 유명했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고려 종이라고 해서 수입해 썼는데 비단 가져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면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면을 수출해서 무역이 흑자를 보다가 일본 측이 면을 국산화시키고 인삼과 은을 국산화시키면서 역조가 일어나죠. 18세기쯤에. 네. 어쨌든 뭐 그리고 아, 여담의 여담인데 네. 그 여러분 혹시 국어 시간에 조친문이라고 조선시대 어느 부인이 바늘이 부러져서 그거를 슬퍼하는 내용의 읽어본 것 같아요. 가사를 쓰신 게 있습니다. 네. 일설에 따르면 그 바늘이 중국산 수입 바늘이라고 조선 바늘보다 중국 바늘이 좀 질이 좋았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거의 저 미싱 수준으로 이거 하나 있으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어... 예. 아 이거 하나 있으면 예. 정말 밤새 일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부러지니까 정말 와. 집안에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슬플 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네. 중국산과 한국산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니꿀 계곡을 넘어오시면은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법조단지가 펼쳐집니다. 서초역 사거리가 있고요. 서초역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면은 거기 최근에 등기소가 하나 들어왔고 등기국 건물 네. 그 앞에 잘 지은 건물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 저기 영포빌딩이라고 하는 영포빌딩 영포빌딩 네. 거기에는 재단법인 청계라고 하는 그 법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이었죠 원래? 예. 네. 저는 2000년대 아 여기군요. 예. 그 전 정거 끝난 뒤부터 여기 언제쯤 기자들이 이제 몰려들을까 생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예상보다 늦었습니다. 네. 아 근데 거기 왜 그 법조단지 위로 가다 보면 네네. 서초역하고 사거리 거 있잖아요. 그 예. 저기 무슨 사랑의 교회인데 거기 그 뭐 정의품 속인가 뭐 소나무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는 보호수죠, 그것도. 보호수죠, 예, 그런 것들은. 아 그거는 뭐 사연 없어요? 그건 딱히 사연 못 들어봐. 유명한 거는 그건. 예. 네. 아 영포빌딩은 뭐 무슨 스토리가 있어서 알려주신 거 아니면 그냥 이를 볼 때 이 지역들은 아. 여전히 현실 현대사에 움직이는 아. 예, 증언 중 하나다. 여긴 걸으시면서 좀 느끼시라. 네. 근데 이 라인에 네. 영포빌딩이 있고
조금만 더 동쪽으로 걸어가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비석의 이름은 정역신도비라고 하는 것이고, 네. 정역신도비라고 하는 것은 조선 태종 때 집현전 대제학을 지낸 정역을 이제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신도비를 세워줍니다. 여기는 성역이라고. 네. 그 신도비가 있고 해주정씨 마을을 뜻하는 정곡이라는 비석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해주정씨의 집성촌이었던 겁니다. 이 해주정씨 집성촌 땅의 일부를 팔면서 이제 정곡, 이제 법조사단지가 만들어지고 네. 그 자금 중에 일부가 수서 개발할 정태수. 때 투입됐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은 걸으면서 이 땅을 팔아서 수도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강남 확장되죠. 수도는 얼마 전에 답사를 했지만 지금도 참 동네가 조용합니다. 네. 강남으로 치기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외지의 느낌이 오지의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띄엄 따로따로 서초와 수초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정치 사건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맥락을 읽으면서 보시면은 좀 더 복합적으로 볼 수 있다. 강남 지역도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그 수서 개발과 이 해주 정씨 땅의 관계에 대해서는 네. 설이 엇갈리기 때문에 정설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시면은 다시 계곡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삼풍백화점이 있던 계곡입니다. 그렇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크로 저기 아크로. 예, 맞습니다. 아크로가 있고요. 그 동쪽 지역에는 삼풍 아파트가 있죠. 그 아크로는 우선 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삼풍백화점의 흔적인 거죠. 네네. 다시 뭐 반복됩니다만 여기에 위령비를 못 세운 거는 참 저는 현대 한국 서울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 자리에 세워야죠. 그리고 하나는 삼풍 아파트. 이거는 주민들의 각종 이제 카페들을 보니까 네. 우리 동네는 좀 조용하고 좋다고 좀 고급스럽고 그게 그런데 연유는 원래 외임 휴양단지가 있어서 그랬다. 휴양단지? 예, 이건 1976, 이건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봐보십시오. 검색하셔도 네. 나옵니다. 삼풍 아파트 자리에는 1976년에 찍은 사진이 돌 텐데요. 네. 외인 아파트 단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가 삼풍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입니다. 어. 이 자리입니다. 네. 이게 있다가 이걸 밀고 삼풍 아파트를 짓는 거죠. 저 북쪽 넘어가 이제 한남동 유엔 빌리지 자리인 거죠. 네네네. 네, 네. 이런 정도로 그때도 조용하고 좋은 동네였다. 야. 그렇기 때문에 삼풍 아파트도 아니 저 앞에 그냥 저거는 뭡니까? 논밭입니까? 저 앞에 무슨 잔디밭 같은 거 저런 건 뭐예요? 이건 그냥 지금 강남 영동 개발 중에 아직 개발 아니 저 앞에 어디 고기 요거 큰 길 뒤에 저쪽 뭐 보니까 약간 논처럼 생긴 건 논은 아닌가 보죠? 그냥 여기 습지인 것 같습니다. 아, 습지예요? 예, 저기 맨 땅이잖아요. 예, 강남 개발 중에 이런 땅이 많았습니다. 학교인가 학교? 아니요, 그냥 맨 땅이고 지금 저 자리가 원베일리 같은데. 저 사실 와 이쪽 강북인 거죠. 제 몇 년도 사진이에요? 76년입니다. 76년도. 네.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영상이라 사진이라. 네. 아 그러네. 야 진짜 무슨 외국 같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서울에서 외인촌이라 그러면은 남산 외인 아파트하고 한남동 유인 빌리지만 떠올리시는데 네. 사실은 반포 지역도 그랬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밀면서 삼풍 아파트와 백화점이 들어왔고 네. 백화점은 지금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여기까지 한 바퀴 도시면은 네. 조선시대 신잠실부터 1925년 울충영수를 거쳐서 근대사와 현대사의 모든 일을 거치는 네. 거쳐온 반포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강남 답사를 하실 수 있을 네,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로 강남은 마치겠습니다. 네. 강남의 참 재밌는 얘기를 그냥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셨는데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강남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 강남과 별로 이렇게 어릴 잠실에 때 기억이 없다 보니 일부는 재밌긴 한데 조금 공감대가 덜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제 코너에서는 계속 그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구석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네네. 제에 대한 반응이 그 있더라고요. 아. 그 지역 안 살아본 사람으로서 좀 낯설다. 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사람들이 서울을 잘 안다 생각하고 강남을 잘 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사대문 일부와 강남 일부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 야 나는 진짜 강남은 진짜 모르겠네.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아마 수유동 말씀드려도 아마 뭐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네. 은평구 말씀드려도 모르시는 분 있으실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서울을
보편적인 아파트 투자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도 한 지역으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서울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서울은 지역성이라는 게 무시되어야 되느냐.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은 그 마음이 있죠. 혹시 제가 고향이 대전이라 그러는데 대전은 재밌는 얘기 좀 없습니까? 그래 대전 쪽은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아서 서울을 네. 풀고 왔죠. 아 그렇습니까? 대전에서도 서울 뭐 없습니까? 부산도 다녀왔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할 수 있죠. 어디나 그 지역 역사가 있습니다. 강남 마무리하면서 대전 좀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각자 3% 사는 동네 하나씩만 좀 찍어서 대전 재밌. 예. 할까요? 이제 하나. 네. 대전. 그, 대전. 어, 잠깐만. 어, 진짜 예. 예정이 없는데 바로 돼요? 바로 그렇게? 되죠. 예. 어, 돼요. 서울도 이런 식으로 했구나. 예. 대전 안 그래도 강연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자료는 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걸 하면 또 대전에서 또 많이 불러. 그런가? 그래. 가보죠. 아, 대전 하면은 네. 한밭. 예, 우선 대전도 물론 조선시대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둔산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네. 여러분 그냥 아마 업무만 보시러 가실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가실 텐데 가보면 공원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기념하는 비석들이 있고 그중에 둔산 옛마을을 기념하는 마을 비석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읽겠습니다. 네. 마을 비석은. 어디 갈 때마다 꼼꼼히 보기 때문에 비석들은. 거기도 둔지미 마을입니다. 아까 용산도 둔지미 마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만 둔덕이 있고 그 아래 마을은 다 둔지미 마을을 부른 거예요. 이게 용산도 그랬고 보겠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둔산 신도시 얘기입니다. 네. 이 지역을 백제 때에는 노사지현 보니까 이 충청도 부분들은 백제에 대한 애착이 강렬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들이 백제하면 자꾸 전라도라 생각하는데 네. 백제는 충청도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전라도가 백제된 건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백제 때는 노사지현이고 신라 때는 유성현이고 고려 때에는 공주부에 속했고 조선 초기에는 공주군 천내면이 지역이었는데 둔지산이 있어서 둔지미 또는 둔산이라 불렀다. 여기서 둔산 신도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선 말기 때 회덕군이었고 아, 회덕. 14년에 정항리, 항정리, 신내리와 서면의 정두리를 병합해서 둔산리라 하였고 31년에 대전읍 당시에 대덕군이라 불렸습니다. 아, 대덕군 맞습니다. 그 대덕 그 산업 과학단지 여러분이 빈딸에 생각하실 텐데 거기도 마을이 있었고 실향민들이 있었습니다. 실향민들이요? 네, 당연히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트 가실 때 네. 여기를 주인없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파트 네, 주민들은. 네, 네.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아.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자기들을 원주민이라 생각하는데 아. 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마을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동네면 거의 사람들이 살았었던 좋은 동네였던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둔산 마을이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둔산 신도시는 네. 윗둔지미, 중둔지미, 아랫둔지미 자연불락이었고 비옥한 땅에 농사를 위주로 평화롭게 살아온 아늑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1983-4년에 대덕대로가 만들어지고 85년에 둔산지구 개발 계획에 아. 따라 선 전주민이 헤어지는 아픔을 안고 아. 살았습니다. 실향민 국가를 위해서 내준 거예요. 실향민 분들이 예, 새 삶을 살아야 했다. 제자리 실향민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고향. 그 옛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오직 앞에 보이는 선사 유적지만이 아랫둔지미의 뒤언덕이었고 옆으로 샘머리 공원에 자리 잡고 있는 나무는 아랫둔지미 어귀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었다는 말인 거죠. 이런 것들을 어디 가실 때 꼭 보세요. 네. 신도시타 사연이 있습니다. 아, 전 대전 토박인데 저런 내용 몰랐네요. 둔산 쪽에 아파트 엄청 들어선다는 얘기만 이제 얼핏 들어갔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서 좀 아쉬웠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서울 답사하면서 느낀 게 내가 서울을 모르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는 태어난 곳하고 이사했던 몇 군데랑 네네. 학교 정도다. 정말은 내가 모르는 서울이 많다라는 거.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여러분도 네네.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거는 이 보십시오. 이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카이스트에서 나온 1988년 3월 21일자 학교 신문인데 네. 대덕 연구단지 철거민 실태. 학교 신문에 저런 게 나와요? 예. 당연히 조선시대 때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밀어냈는데 자기들이 너무 급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선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저 때는 뭐 한 80년대 되니까 맞습니다. 학교 신문이라는 게 대충 그 사회참여적인 그런 쪽에서 맞습니다. 이제 내니까 네네네. 저는 철거민 이런 얘기를 많이 볼까요?
낡은 집 비세고 부채로 죽어간다. 민주화는 어디 가고 둔산 주민 다 죽겠다. 등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둔산 지구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요즘 있다. 요즘 대학신문에 저런 거 할 자세 안 하죠. 안 하지. 아주 88년 일이군요. 예. 그럼 한참 저런 거 할 때란 말이야. 국립과학관 건설현장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옆에 철근의 집과 그 위로 연구단지 변전소가 보인다. 다 이런 제자리 시장민들을 밟고 생기는 겁니다. 근데 빈 땅에 생기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좁은 땅에 사람들이 5천 년 살다 보니까. 네. 대전 보실 때 이런 걸 보시고요. 네. 조선시대 사람이 살았다. 네. 하지만 큰 틀에서 대전이 만들어진 건 식민지 때죠. 식민지 때 만들어진 열차 들어오고 예, 그 도청 소재지부터 대전역까지 네, 라인 네, 네. 현재 가보니까 그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시가지 중심에? 예, 그 좁은 공간에. 그래서 그 시민단체 분께 이거 조금이라도 역사적 흔적을 남기자는 움직임이 없느냐 네. 그랬더니 대전 분들은 점잖으셔서 이제 할 때는 그냥 가만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허참 하신다고 아쉽네 거참 사람들 그러고 마신다고 그래서 좀 움직이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대전 지역 옆쪽으로 되게 예전 집들 많은데 거기 거기를 아마 한치 아쉬움도 없이 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은 서울 인천은 그래서 조금씩 아쉬움들이 생겨서 조금 남기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경기도 외곽부터에서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아. 박사에 보면은 그냥 밀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또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밀리기도 하죠. 네. 뭐라 그러면 거기서 대전에서는 그냥 재건축하는 병혀 이렇게 그냥 뭐 그럼 뭐요 뭐 짓는 게 뭐요? 그런데 이제 대전역 다황겨 이게 다요? 그래서 이제 대전 도청 소재지에서 역 넘어서 동북 쪽에 보면은 소재동 있죠 요즘 뜨고 있는 네. 거기를 대전 분들도 어릴 때부터 안 갔다고 그냥 험한 동네라고 그랬어요. 아 맞아 거기 깡패도 엄청 많았어요. 네. 그쪽 말고 서남 쪽에 중앙동이라든지 네. 그 옛날 복개천 있었죠 대전 무슨 뭐 주상복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대전에 아 저기 중앙대파트 예, 중앙대파트 아 예. 중앙대파트 거기를 주로 아. 기억하지 예. 동북쪽 소재동은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는 원래 송시열이 원래 소재호라는 호수가 있었고 예. 송시열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송시열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메꾸고 만든 게 소재동 철도관사촌입니다. 요즘 좀 뜨거운 거기 가보시면은 요즘에 네. 약간 이제 핫플레이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 익선동 마냥 개발 중인데 나무전부 때가 주르륵 다섯 개쯤 있고 대창 이호원이라고 대장 이호원이라고 이발소 아주 아름다운 이발소가 나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느낌이냐면 강남도나 다닐 때 정프로 이런 기분이었구나. 야, 우린 진짜 뭐 너무 진짜 정프로 이런 좀 보세요. 이게 대전입니다. 이런 있네. 이호원이 있고 대장 이발. 아, 이 옆에는 나무전부 때입니다. 식민지 때만 세운. 멋지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이건 2018년 11월 찍은 건데 네. 그 사이에 요 옆에가 헐렸어요. 헐렸어요? 예. 요 옆에 지금 헐렸습니다. 이게 지금 소재동을 개발을 싸그리 하려고 하다가 정말 카페 만든 거죠? 이 카페? 예. 약간 서울풍으로 조금은 남기자라는 게 카페 만든다. 네. 정부로 저 대장 이용원도 사라 저거. 할부로라도 사라. 얼마 전에 갔는데 지금도 영업 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 저기 영업 중이에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저거 아마 상가 면적이 커서 주택으로 안 칠 거야. 저 연세가 아마 저분이 한 여든 한 다섯 이상이에요. 그 이발하시는 분이. 아, 실력이 아주 붙여서 사야 되는데. 그렇죠. 나무전봇 때. 이거 소재동에 소가 있는. 이제 일본식 가옥이다 완전히 그죠. 예, 완전 일본식. 여기는 뭐 일본 야, 이거. 개발한 거니까. 네네네. 뭐 현재는 이렇습니다. 싹 밀려버리고 이제. 와 저기서 이발이 된다 이거지. 되죠. 에어컨도 있네. 대전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아니 옆에서 거기서 봐. 이발이 되냐니 무슨 식민지 시대 대전의 상징 같은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전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부두루치기의 또 원조입니다. 알아. 맛있다. 제가 대전에 간 최초 목적은 관심이 없어요. 끊겠습니다. 아니 저 좋아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별로. 네네네. 지내고 나서요. 이거를 보여드린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켓트. 한반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마켓트 네. 이런 거. 이게 간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특정한 그 간판이 걸려진 시기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같은 게 있으니까 예. 지금 현재 전국에 마켓트라는 간판을 붙이고 영업하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아 진짜요? 에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 다 봤습니다. 어떻게 다 제가 봐요? 제가 아니 소매 네요, 여기 신과 함께해요 신과 함께 예. 제가 카카오맵과 네. 다음 네이버맵을 다 봤거든요 끝까지. 아 마켓트는 예. 없다 이거죠? 마켓트로서 소매업을 하는 데를 다 로드뷰로 다 찍어봤습니다. 한 석 달에 걸쳐가지고 없었습니다. 여기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찍기 위해서 KTX 타고 갔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가지고
연쇄점 이런 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많죠. 아, 연쇄점 많이. 구판장도 많고. 아, 제가 구판장.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죠. 예. 저를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정말 다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약간 지금 저 약간 올라오셨어요. 예, 살짝.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를 못 믿어주시다니. 마켓을 얼마나 검색하셨는지 검색 기록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근데 저희가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야 알고 있습니다. 성취로 올라가요. 알고 있어요. 네. 한번 정리했습니다. 믿어요. 그 마포에 하나 있었는데 마크 광흥창구청에 있었는데 네. 그게 지난해쯤에 이발소로 바뀌었어요. 아. 마켓트가? 마켓트가. 이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한밭 마켓입니다. 마켓트. 근데 마켓트가 어디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중요합니다. 아. 저기서 뭐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저기서 팔고 있죠. 영업을 하고 있죠. 그 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제가 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보십시오. 마켓트 리스트. 아니 정말로 제가 이거는 슈퍼마켓이라는 이름 업태가 어떤 이름을 걸고 영업하고 있는가를 세상에. 지금 엑셀을 만들고 있는데 세상에 현재 1000개 145가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슈퍼마켓이 뭐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저도 신기해가지고 저는 답사할 때 모르고 하다가 네. 어느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쉬운 거는 슈퍼마켓 티급 받침에 슈퍼마켓도 있고 티급 받침 예, 그건 흔합니다. 네, 그렇죠. 슈퍼마켓은 딱 하나 있어요. 태광 슈퍼마켓은 망했고 이게 공덕동에 있던 거예요. 네네네네. 촬영 못했음. 슈퍼 못했음. 폐업해서. 마켓트. 예. 슈퍼마켓. 마킷도 있고. 마킷. 이거는 96년도 신문에 좀 나옵니다. 아. 사라졌습니다. 네. 슈퍼마트. 마트. 이건 뭐. 예, 이건 뭐 흔할 수 있습니다. 네, 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덜 들어보셨을 게 하이퍼라인이 있습니다. 하이퍼라인? 하이퍼. 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큰 규모. 네. 네. 하이퍼. 근데 요즘에 이게 소규모에도 없습니다. 하이퍼. 하다가. 하이퍼마켓도 있고 전국의 하이퍼마켓을 지금 다 엑셀에다 쳐넣으신 제가 검색한 거는 두근글씨로 치고 아, 이건 없어? 하이퍼마켓은? 그건 없더라고요. 하이퍼마트는 있습니다. 하이퍼마트 그리고 하이퍼가 이제 지명도가 떨어지고 나니까 하이퍼 슈퍼를 붙이더라고요. 하이퍼 슈퍼 슈퍼가 더 유명하니까 저걸 잘라서 하이마트가 된 거야. 그런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는 모으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여기서 하나는 흔적을 찾는 중입니다. 이게 문헌학 방법이거든요. 네네. 지루해요. 조교가 하죠? 제가 하죠 설마. 아 그래요? 전 조교가 없습니다. 오. 지금 흔히 모으고 있는 게 슈퍼랑 이발소 세탁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베리에이션이 있고 지역성이 보이더라고요. 아. 세탁소도 그럼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를 이용소 이용 이 이발소는 지금 차단했습니다. 이용원 뭐냐면 너무 많아? 아 이건 적습니다. 제가 미용실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았어. 이발소 이용원 또 뭐 있죠? 보여드리면 이발 네. 이발관 이건 이발관, 흔하고. 아. 흔하죠. 그다음에 이발방, 이발방이 있어요. 이발방은 저거는 약간 업적이 다른 거 같은데요. 아 근데 이발방인데 5,500개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패턴 아니, 패턴 아니다. 그냥 그 일반적인 아. 업소입니다. 우리 방 들어가는 건 좀 그런 소 있고 이발실이 있고 이발실 실 별로 이건 약간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이용소입니다. 이용소. 이거는 이용소. 경상도 발입니다. 이용소. 아 이용소가 그러니까 대구 쪽이 제일 많이 보였어요. 이용소는 김천 외관 대구 쪽 보였고 아. 그 경북 경상도 분들이 올라간 강원도 라인이 있고. 아. 그리고 서울 동쪽에 있습니다. 아. 서울 동쪽. 아니, 지금 사람들이 글로 이렇게 이동한 걸 우리가 네, 인지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글을 합니다. 문헌학적으로. 학문이란 이런 거구나. 아, 재밌네요 이거. 그래서 쌍용 이용소 도봉구에 있고 그러니까 서울 서쪽엔 안 보여요. 아 이용소가. 그러니까 경상도, 강원도, 서울 동북 쪽인 거예요. 아, 그 라인이네. 네, 이 라인인 거예요. 네. 경상도 사람들은 서울 와도 서쪽으로는 안 가고 그렇죠. 동쪽에 자리 잡는다. 서쪽은 전라도, 황해도, 충청도, 평안도가 오는 거고.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성입니다. 서울도. 서울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야, 요거 요걸로 논문 한 편 내는 거니까. 이용 이발 업체 업소의 이름으로 본 지역성에 그렇죠. 관한 고찰. 딱 그러면 이제 논문 딱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식육 식당도 그러면 서울의 동쪽에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가능성 있는데 주로 경상도 많죠. 식육 식당이라는 게. 서울 아직 서울 아직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다만 이제 거기는 서울은 저기 정육점 식당이라 부르죠. 정육점 식당. 전 대전인데 예전에 한번 경상도 갔다가 식육 식당 뭐 깜짝 놀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험악한가 이렇게. 아, 그거는 그쪽에서는 그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고. 정육점이 있고 네. 식육으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식육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저는 뭐 야, 이름이 너무 좀.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기 그 저기 실내 포장 맞죠. 실내 포장? 그 줄이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 마차, 실내 포차, 실내 마차, 실내 포차, 실내 포장 마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도 쪽에 보니까 마차가 많더라고요. 실내 마차. 실내 마차. 서울 쪽은 실내 포차잖아요 주로. 네. 근데 남쪽 내려가면 주로 마차입니다. 아 그래요? 진주나 여수나 이런 데 반성하세요 형님. 왜?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뭘 반성하다는 거야? 실내 마차라니.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아니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이동의 흔적이라든지 그 네. 동네 가게가 만들어진 연도 같은 걸 추정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저 김시덕 교수님은 시리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쭉 들어보니까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전은 이거 보러 갔다. 한반 마켓. 네, 대전 한반 마켓. 근데 가보니까 여기가 식민지 때 불력이더라고요. 모르고 왔었는데. 아. 이렇게 거꾸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부동산이나 상여가 있으면은 그 지역을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마을인 거고. 아. 네, 아파트가 있으면 70년대 초, 60년대 말인 거고. 거꾸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래된 마을이라는 마켓은 거고요. 80년대 아닐까요? 문창동인데. 근데 저 간판은 간판 자체는 별로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 그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면 그 시대상을 반영했다면 모르는데 네. 저거는 저 간판 업자나 저 마켓 주인의 어떤 아 심리적 시대 그 그분이 머물러 입말, 있는 입말 시대 그러니까 그, 바로 그겁니다. 저희 간판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요 주인이 입말이 만들어진 게 어느 시대인 것이냐라는 거죠. 자, 한반 마켓으로 예. 전국에 대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영업 중인 것은 대전의 자랑입니다. 예. 다음에 그럼 우리 형님 계셨던 부산. 아니 나는 사실 부산도 좋긴 한데 네. 서울을 더 해보고 싶어. 서울 저 내가 서울 사람이야. 내가 태어나서 몇 년 안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제 욕심 같아서는 진짜 사적으로는. 네. 내가 우리 뭐 종편 어딘가 보니까 이사 야사라는 프로가 생겼더라고. 네네.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어디서부터 살았고 이렇게 좀 이사한 걸 쪽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 네네. 굉장히 재밌어. 우리 이상우 의원도 한번 나왔더만 어색하더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정착했던 금호동부터 시작해서 금호동, 옥수동, 그러니까 서울 빈민, 서울 도시 빈민의 어떤 사실 궤적이거든 게. 네네. 맞습니다. 금호동, 옥수동. 그 다음에 수유리, 미아동. 그렇네요. 네? 완전히.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방학동, 상계동까지 가거든. 근데 이게. 쭉쭉 밀려가시네. 쭉쭉 밀리는 거지. 쭉쭉 밀리는데. 상계동은 아파트 진이네, 북진. 아니. 아, 상계동도 그 상계동에서 구마을. 예, 거기로 이제 가는데. 예, 네, 그 마을로 가는데, 노원교 포함해서.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나는 그래서, 아, 우리 돌아가셨는데, 나 이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님 좀 욕되게 하는 건데, 우리 아버님이 좀 이 경제력이 없었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70년대부터 그 내가 이제 그런 데서 빠져나왔던 2000년 초 90년대까지의 그 쭉 궤적이 어떻게 보면 현대사의 산업화의 과정에서 누락된 어떤 분들의 궤적이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저걸 했거든. 봉제업을. 네? 한때 괜찮았어요. 그 방학동 시절에서 괜찮았는데 네네네네. 그게 이제 80년대 확 망해버린 거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상계동까지 밀리는 거야. 쭉 이렇게. 그래서, 야, 그게 약간 철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일단 어떤 전반적으로 세계 어떤 경제 구조나 예, 산업의 어떤 변천이나 이런 거를 쭉 이해하고 나니까, 아, 그때 봉제업, 섬유업을 했으면 다 망하는 거야. 그죠? 네, 맞습니다. 누가 이제 땅을 팍 사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는 이상 네. 그냥 임차해서 한 사람들은 다 망한 거야. 우리 주변에 많아요. 네. 네. 그 위로 가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면 저 부천 쪽으로 이렇게 가시거나. 그렇지. 네. 여담이지만 상계동 아직도 구마을이 남아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네. 답사했는데. 아. 조그맣게 토막처럼 남아 있어요. 상계동 한복판에. 네. 아, 상계동 왜 그죠? 맨 끝에 당구개혁에 네. 보면 그 왜. 뭐죠? 막 그 작은 저층에 집들 이게 막 골목골목 있는 그거보다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른바 빈민촌 집들이 좀 있어요. 저기지, 저기죠. 저기 뭐 무슨 마을이라 그래? 거기 있어요. 거기 왜 연탄 나르는 데가 거기 제일 많이. 네. 거기는 백사마을, 백사마을 중계동 쪽. 그래. 중계동도 있고 상계동도 있고. 백사번지야 거기가. 백사마을인데. 그래서 이런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저는 말씀을 마무리 싶은데 네. 소재동 가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흘렸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센터 대전 야, 그 마무리 이게 예, 대전전자 이거 저 이거
소재동이 이렇게 해서 사라져가고 있다. 교복 팔던데요 저희가. 64년 사는 동안 고향 주민 교사 학생 감사했습니다. 이거를 셔터에다가 쓰셨네요. 64세 먹은 저 어르신이 저렇게 이제 감사의 표시라고 네. 떠난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4월에 이걸 찍었고 이제 12월에 갔더니 헐렸더라고요 이 건물은. 아 그렇습니까. 네. 고향 주민 교사 학생 감사했습니다. 야, 저분이 굉장히 심사숙고했었네. 네. 다 아우렀네. 네. 네? 국민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고향 주민 교사 학생.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뜻하지 않게 갑자기 대전 얘기를 제가 여쭤봐서 이렇게. 아니 근데 우발적으로 했는데 저게 나와버리네. 전국에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컴퓨터 안에. 그렇죠. 이 외장 하드가 이게 지금. 기본 다 있습니다. 뭐 이게 삼남 지역이죠. 전국의 슈퍼마켓 수천 개를 이름을 정리해준 엑셀을 갖고 계신 걸 보고. 뭔들 없겠나 싶습니다 이제는. 부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여놨어가지고. 부산 네. 한번 가까요 그러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일단 좀 보십시오. 귀한 사진이라서. 아니, 몇 개만 봅시다. 예. 국제시장 준공기념비. 아. 1954년. 국제시장. 깡통시장. 화재가 세 번 났는데. 네네. 그때 시장 한복판에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게 최근에 확인돼가지고. 네네. 시장 한복판에. 이게 저기 그 국제시장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 나온 가게 옆에 있습니다 비석이. 아, 준공 기념비에서 외국 물건 파는데 거기 예, 예, 거기입니다. 이런 비석이 있어서 꼭 가보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한글로 단정하게 썼고. 근데 최근에 발견됐다는 게 뭐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네. 학계에서 주목 안 하다가 이게 아, 이런 내용이라는 것도 알려졌고. 아 그래요. 비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철거될 부산 대파트라는 건물이 있고. 이거 텔레비 한번 나왔어. 이 아파트가 되게 웃긴 아파트라고 이게. 왜요? 저기 안에 저게 있던데 뭐 예. 뭐라 그러지? 그 위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안에 마을이 그러니까. 생겼습니다. 네. 부산 사람의 정신적 고향 같은 건데 네. 그 저희 대전에 중앙 대파트가 있으면 부산에 부산 대파트가 있는 아. 이 넘어서가 영도예요. 뒤가 저기 그 여기 국제시장 광복동입니다. 네네네. 여기 아파트입니다 지금 사진 꼭 보시기 바라는데. 뭐 그러네요 아파트. 아파트인데 상가 위에 있는. 예, 위에 있습니다. 주상복합입니다. 봐봐. 아 저기 정원 같은 데가 있군요. 저게 근데 몇 층 정도 되는 거지? 아 4, 5층 정도 되는 높이에 저기 예, 있다는 거죠? 예. 옛날 신기하네. 부산 세관 있고 부산 시청관대 여기 근처입니다. 아 저 텔레비전 네. 한번 나왔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신은 고향이죠. 야, 근데 이걸 아낌없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수동 헌책 빵 사진 없습니까? 그쪽은 제가 안 찍었고 제가 태생이 거기입니다. 네. 그 주식은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좀 부산이든 네. 오대광시 한번 좀 돌죠 뭐 한번. 그것도 괜찮겠네. 네. 네. 하긴 서울만 네. 하면 또 좀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서울 안 사시는 분들은 네. 네? 너무 서울 중심이다 또 그러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코너로 제대로 된 새로운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명을 잘 해봐. 네 작명 한번 제가 고민해서 김시덕 교수님 확실히 이 프로는 네. 서울 외에는 관심이 없나 봐. 말을 안 섞네. 아, 저런 도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 좀 멀리 있습니다. 나 국제시장은 되게 인터넷에서 나란 시장이라서 그게 아니라 봤어? 별로 투자 가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 너무 정 떨어진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강남 얘기할 때는 졸렸습니다. 아, 뭐. 자 그러면 우리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아주 준비 잘 해갖고 우리 서울선언 그리고 갈등도시 저자신 우리 김시덕 네. 교수님 모시고 전국 8도 유람으로 한번 그래. 네, 떠나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숨에 네. 돌고 또 서울 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갔다가 네. 또 서울 했다가 이렇게 네. 서울 할 때 더 불러주세요. 네. 전 국민 모두 만족시키는 우리 김시덕 교수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조만간 다시 뵐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김시덕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